태양광주를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얘기해 주시죠. 네. 태양광을 왜 갑자기 갖고 왔냐? 네. 비도 오는 날에. 네. 그렇죠? 비 오면 태양광 발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일조량도 적고 지난해 보시면 52일 연속 장마가 오는 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52일 동안 만약 장마가 또 오면은 52일 동안 공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비싸게 차려놓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태양광을 가져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건덕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아니면 분들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타이밍이 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왔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네. 이 하나 솔루션 그냥 하나 솔루션을 해야 돼요. 그냥 태양광은 이게 어쩔 수 없어. 먹여줍니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하나 솔루션을 안 하고는 태양광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제가 매일 맨날 그 본다는 과열 지표 월봉에서 그 과열 지표가 70이 넘어서 80 막 간 때가 2011년도거든요. 하나 솔루션이 월봉에서 그 뒤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워서 올라갔는데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과열권이 70이 넘었었어요. 그때 유상증자 얘기 안 나왔어도 그때 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1년 고점도 있었고 과열권 지표가 그렇게 7, 80을 넘어갈 때 신규 매수는 위험했었고 그렇죠? 지금은 전고점에 저항을 받고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게 그 빠져나올 때 사야 돼. 빠져나올 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 이것도 지금 제 얼굴 잘리나요? 안 잘려요. 아니야. 제 얼굴은 잘려도 되는데 오. 제 얼굴은 잘려도 되는데 제가 2011년 얘기할 때 여기가 보여야 되거든요. 저희 PD님의 큰 그림입니다. 신 소장님 노출을 최대화 하자. 그렇죠. 여기를 좀 당겨줘.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는데 안 보이면 저 어디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럴 테니까. 다 보여요 이제. 네. 네. 자, 이 카카오도 보시면 알아요. 카카오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은데 카카오가 급등한 다음에 쉴 때 이거 뭐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정말 그 좋아하는 뭐 이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이미 짝이 생겨가지고 둘이 데이트하러 갔는데 그때 덤벼들면 안 돼요. 그냥 어정관리를 하다가 걔네 둘 사이가 소원해질 때를 노려야 돼요. 연애에서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카카오도 그때 과열권에서 사면 안 되고 과열권에서 나왔을 때 살짝 나왔을 때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어. 그때가.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저 월봉 차트죠. 네. 이거 뭐 또 결과론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0개월 선 있어요. 이 지금 급등하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주식은 10개월 선 깨기가 저는 쉽지가 않다고 봐서 지금 한 3개월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열권에서 빠져나온 상태에다가 유상증자 재료도 다 나왔고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10개월 선에서 여기 노려볼만 하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과열권에서 빠져나왔다. 과열권, 그러니까 급성장하고 정배열인데 상승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차트에서는 과열권에서 빠져나올 때 식을 때,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예요. 아까 말했을 때. 내가 너무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누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바로 가면은 스토커예요. 그때 바로 가면 스토커예요. 하지 마세요. 네. 그때 바로 가면 하지 말고 네. 어장관리를 하고 계세요. 어장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딱 걔네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그때 꽃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 요 시점.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 네. 네. 그런 좀 그 공감이 안 가신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예도 따로 나중에 갖고 네. 올게요. 요새는 뭐 그냥 일단, 돌격이니까.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볼게요. 태양광도 이제 밸류체인을. 네. 이 반도체 밸류체인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자, 그냥 저는 이제 소세지로 할게요, 이번에는. 그 돼지고기 소세지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게 이제 폴리실리콘. 모래에서 뽑아낸 규소로 실리콘. 신성한 태양광 산업을 소세지에 비유하는 이 신성한. 아니 왜요? 참신한... 돼지고기는 신성하지 않나요? 아, 돼지고기? 네, 네, 네. 자, 아. 어쨌든 돼지고기를 막 그 막 이렇게 뭉쳐요.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 우리 분홍 소시지 아시죠? 네. 기다란 거. 그걸 만들어요. 네. 그게 바로 잉곳이에요. 잉곳. 네. 그다음에 소우 다이아몬드 소우라는 다이아몬드가 원래 그 자르는 데도 쓰잖아. 강도가 세서 비싼 네. 거예요. 반지가. 네, 네. 그래서 부서지면은 가짜인 거고. 그래서 소우 다이아몬드로 얇게 썰어요. 하몽 썰듯이. 그게 웨이퍼예요. 웨이퍼.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원판에 있는 걸 한 조각씩 자르면 이제 태양전지 그 한 셀이 되고 한 셀. 그 셀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모듈이 돼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 일단 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여기까지를 보통 소재라고 해요. 소재. 그래서 여기가 원래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 원래. 아무나 못 만드는군요. 자, 생각하고는 틀리죠. 우리나라 태양전지 저걸 셀이라고 하는데 셀하고 모듈이 지금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부각시키면서 살아남았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모듈은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보면 셀을 이어붙이는 조립이잖아요. 조립. 이건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요 원래. 아, 오히려. 폴리실리콘은 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뽑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진입장벽이 힘들었는데 네. 중국 업체들이 그 진입장을 한번 깨고 들어와 그 진입 장벽에 한번 넘어서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물량 공세를 해버려가지고 완전 다 박살을 내놨어요 우리나라 것을, 기업을. 네, 싼 것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폴리실리콘에서 하나솔루션이 철수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OCI도 철수를 했어요. 아니, 철수가 이렇게 자꾸 나오지 영희 친구가. 근데 폴리실리콘 아, 네. 뭐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 그냥 지나가세요. 자, OCI가 폴리실리콘 사업을 국내에서 철수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군산 공장이 네. 그 어떤 지역 사회의 기반이라고 해서 폴리실리콘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고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반도체 공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설명한 게 반도체도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어서 잘라서 네. 그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용 공장으로 돌려버렸어요. 군산 공장이 P1, 2, 3가 있고 P4 네 번째를 만들려고 하다가 네 번째 없애버렸고. P1, 2, 3 이게 지금 다 반도체용 공장으로 지금 다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말레이시아로 뺀대요. 그러니까 지금 OCI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만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용 말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네.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만. 왜냐면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로 나오는데 거기 인건비가 저렴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한국보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 비용을 아예 줄이는 거군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은 이제 OCI 혼자 남았고 말레이시아 공장 하나 남았는데 네.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혼자 남은 그 물량 공세 때문에 저가로 내려와가지고 수익은 안 나는데 혼자 남았다는 그 메리트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폴리실리콘은. 그리고 이제 잉곳 웨이퍼로 넘어가면 잉곳 웨이퍼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해운에서는 한진해운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잉곳 웨이퍼에서는 우리가 웅진에너지가 2020년 6월 달에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잉곳 웨이퍼를 유일하게 이때 만들던 회사가 네. 웅진에너지예요. 네. 예전에 뭐 오성 LST도 있었고 SKC 솔믹스도 있었고 근데 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웅진에너지에 인수합병을 했다가 웅진에너지 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잉곳 웨이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여기까지가 소재인데 우리나라가 태양광 소재에서는 그냥 전멸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CI만 유일하게 남았다. 요거고 잉곳 웨이퍼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원가의 40%가 전기류. 근데 전기료가 중국은 너무 싸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잉곳 웨이퍼 부분을 보면은 1위부터 10위가 중국 업체예요. 죄다. 전부다. 폴리실리콘은 그나마 독일의 바커나 미국의 햄록 요런 유럽 미주 업체들이 끼어 있는데 잉곳 웨이퍼는 아예 다 중국판이에요. 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다 포기했고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잉곳 웨이퍼는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잉곳 웨이퍼는 중국 업체한테 들여와야 돼요.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셀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잉곳 웨이퍼를 중국이 안 줘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생겼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셀하고 모듈 분야다. 거기서는 하나솔루션, 이 그냥 최강이고 네.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 신성에너지. 요 정도까지. 요거 세 개 보면 돼요, 그냥. 자, 요거 세 개 보면 되고 유일하게 10위권에 세계 10위권에 안에 있는 건 하나솔루션. 신성 ENG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성 ENG. 예, 신생 ENG. 반도체 클립룸 만드는 거에 뭐 나오잖아요. 신성 네. ENG. 네, 네. 근데 이 그 태양광 사업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주거용 상업용 지금 셀 1위예요. 네. 그 하나 솔루션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이 된 상태고 네. 세계로 봐도 세계 4위권이에요. 셀이. 모듈이 세계 2위권. 그래서 하나 솔루션을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태양광의 상징적인 회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삼강 M&T는 풍력 회사인데 하나 솔루션과 삼강 M&T가 기술적인 모습이 동일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풍력의 대표 주자로 딱 두 개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다가 수급도 거의 똑같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풍력은 또 딴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솔루션 상광MNT는 똑같이 움직인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신성ENG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진입장벽은 낮으나 네. 진입장벽이 낮다고 들어왔는데 기술력의 격차는 상당해요. 2, 3년 정도. 이게 뭐냐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하는 거는 양면 태양광 모듈.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광은 원래 한쪽 면에서 각도를 잘 맞춰다가 네. 그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을 높이는 게 그 강점인데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뒤로 뚫고 나가가지고 바닥에 튀기는 산란광이라고 그것까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이걸로 이제 최대로 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최대치로 나오면 30% 정도 더 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수상 태양광용 모듈.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에 맞다고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부족하고 네. 산에다 깔아놨더니 네. 난리가 나요. 무슨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서 여름에 홍수의 근본 그 원인이 됐느니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댐 같은 데 있죠. 그리고 또 바다에 하면 또 난리. 일단 바다에 하는 거는 뭐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댐 안에다 하더라고요. 댐 안에. 댐 국가에서 관리하는 댐 안에다가 네. 그렇죠? 이 민간한테 딱 바로 그 접촉이 안 되는 부분에다 댐마다 이제 하고 저수지에다 하고 이제 바다로 가면 또 이제 그 바다에는 짠물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쉬워요. 그 기술력은 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 양면형 태양광 모듈하고 수상 태양광 모듈 네. 여기에 좀 기술력이 있고요. 신성 ENG 얘네도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만해요. 뭐냐면 얘네는 뭐가 있냐면 싱글링 기술. 이거 뭐냐면 기와장. 기와장 잘 생각해 보면은 기와장 그 뭐 덮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접합 부분이 네. 겹치잖아요. 네, 겹쳐요. 접합 부분이. 근데 원래 태양광 모듈 생긴 거 잘 보면은 무슨 바둑판처럼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발전 그 변환을 못 시켜요. 전기 에너지로. 근데 그걸 없애 버리려면 그걸 기와장처럼 겹쳐 가지고 그 부분을 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까맣게 보여요. 줄이 선이 없어. 바둑판 선이 없어요. 네. 그게 싱글링 기술이에요. 그걸 이용한 지금 그 태양전지 모듈을 만드는 게 신성 ENG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디 적용되냐면 수상 태양광에는 양면이 힘들어요. 아까 현대에너지가 양면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수상은 왜 힘드냐면 물 위에 띄워놓잖아요. 물은 빛을 흡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양면형이 네네. 효과가 있으려면 땅에 튀겨서 반사해갖고 판에 뒷판에 다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은 흡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뒤에 양면형 모듈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네요. 그래갖고 최대한 수상은 육지에 비해 그 어떤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육지 뭐 그런 논란, 환경단체 논란도 좀 적고. 그래서 하는데 한쪽 면만 할 수 있어 수상은. 근데 한쪽 면을 그럼 최대한 그 변환 효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신성 ENG의 그 싱글링 기술을 이용해서 기와장 쌓듯이 쌓아가지고 아예 그 줄을 다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면 그 리본 리스라 그래요. 리본으로 이제 그 태양광 셀들을 붙여가지고 그 이제 판을 만드는 건데. 그걸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상 태양광 모듈이 네. 계속해서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신성 ENG의 이 싱글링 기술이 적용된 이 모듈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땅바닥에 튀기는 산란광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양면형 모듈, 여기 강점 기술이 있고 신성 ENG는 싱글링 기술을 이용해서 단면형으로 하더라도 수상 태양광 모듈로 하더라도 굉장히 그 좋은 변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모듈. 그래서 세계의 그 10위권 안에 있는 건 하나 솔루션이지만 얘네도 10위권 밖이지만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격차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활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을 일단 대장으로 보시고 요게 이제 하나 솔루션이 살아나서 아까 저의 시나리오대로 10개월 선에서 급등을 해서 다시 5만 원을 돌파하는 강세가 나타난다. 네. 그럼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신성 ENG도 후발주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한번 대장이군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형님. 일단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성장주가 지금 다 조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네.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랑 반도체 이전에 이미 네. 태양광 풍력이 약간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것도 지금 지지선 없이 계속 떨어지니까. 태양광이요? 사실, 아니 뭐 이게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 ENG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차트로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 대비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그냥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른 이유로 거기서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차익 신경을 대고 내리는 거예요. 주요 지지선이 모두 주요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지선 신성 ENG도 지금 똑같지 않나요? 네. 월봉에서 정확하게 10개월 선이거든요. 월봉을 보면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일봉도 보고 일봉 주봉 월봉 다 봐야 되는데 월봉을 네.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월봉을 모르죠. 보고 장기적으로 네. 살아 있는 것 중에서 네. 일봉과 주봉을 보고 타이밍을 잡는 거죠. 타이밍을 볼 때는 일봉을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월봉이 아예 죽어가지고 산업이 망해서 아예 월봉이 20개월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죽어 있는 거는 일봉 주봉이 살아도 건드리질 말아야 돼 그냥. 요즘 아예. 좀 이렇게 주가 많이 빠진 거는 태양광 업체들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많이 올라서요. 많이 올라서요. 그러니까 저 무슨 핑계를 대고 막 되게 막 예. 유명하신 막 학자들도 나서 막 말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 삼성전자도 보세요. 그렇게 네. 반도체 빅사이클 떠들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갑자기 말이 다 막 무슨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나온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 기존의 사람이 나서 말 바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 삼성전자가 많이 갑자기 내년에 대한 내년에 무슨 약간 우려를 갑자기 그게 부각이 자, 돼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앞서 그 중국 시장에서 싼 그 재료를 가지고 반도체 그 태양광 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많은 이른바 피해를 좀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이 요즘에 계속 오르면서 초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이런 태양광 관련 회사들에게는 수익성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 네, 원재료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금 안 좋고 그러면 이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에 어떤 강세가 네. 좀 안정이 돼야 이 기업들도 네. 수익성이 좋아지고 다시 주가도 화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 예, 그렇죠. 항상 그 P와 Q 네. 말 많이 하잖아요. P, 가격, 가격? Q, 수량. 근데 지금 태양광 산업은 이 Q가 수량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충분히 수요, 네. Q가 공급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네. 얘기세요? 자, 전기자동차. 네. 우리가 이게 전기자동차에서 계속 배터리에만 몰입을 하고 있다가 지금 네. 이걸 놓칠 수가 있는 게 맨날 무슨 배터리 3사, 애플, 뭐 협업 기아랑 협업 관계 뭐 이래가지고 막 엄청 막 떠들썩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배터리 뭐 테슬라의 내재화 위험 갑자기 그게 또 부각이 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가 만약에 그렇게 많이 깔린다면 충전소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충전해야 될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지금도 네. 아직도 그 방류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만약에 저렇게 한번 크게 깨지면 너무 심각한 타격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이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 뭐 시끄러운 얘기도 있지만 전환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원전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좀 진짜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인데 풍력보단 태양광이 가깝단 말이에요. 태양광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P라는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OCI가 옛날에 65만 7천 원을 갈 그 시절과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별로 원가 부담보다는 그 팔리는 Q에 더, 그쵸? P가 그냥 잠깐 올라도 네. 전반적으로 몇 년, 10년 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만 유지하는 상태에서 Q가 네. 확 올라가 버리면은 네. 굉장히 좋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업체들이 지금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서 공급이 많아지면 여기도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아마 수익성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음식 곡물 가격부터 네.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딴지 건다고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어쨌든 결론은 하나솔루션과 신성 ENG 차트를 보면 은 네, 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20개월 전이 네.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신성 ENG처럼 차트가 오래된 걸 보면 은 저기 월봉에서 10개월 선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10개월선은 뭐 강한 음봉으로 깨면은 여기서 그냥 물러서시면 되는데 네. 제 생각에 한번 해볼 만한 지금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네. 지금 태양광이 끝나지가 않았고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가치주라고 저는 가치주라고 부르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는 사실은 뭐 왜냐면 지금 여기도 가치 투자자문 회사에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투자하고 있는 게 지오소프트 이런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가치주가 도대체 뭔가를 싶은데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지금 또 쏠렸잖아요. 그럼 또 반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2021년 제 생각에는 6월달 지나서 이제 여름 지나면 예. 이게 혼재돼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 아주 성장이 뛰어난데 기술적 이걸 좁힌 애도 가고
경기 민감업종도 여전히 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양쪽을 잘 이게 네. 태야 되는데 그중에 네. 이제 태양광은 미리 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10개월 선의 단계 처음이에요. 무슨 처음이냐면 네. 태양광 바람이 불고 밑에서 다이나믹하게 완전히 로켓포 쏘아올리듯이 급등한 뒤에 처음으로 10개월 선에 닿는 거거든요. 보통 확률적으로 그러면 월봉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선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최소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고 잘 나오면 아까 카카오처럼 상승 N자 그리면서 고점 돌파를 해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네. 저기 6만 원을 간다고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한화솔루션을 보고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장님 오늘도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